오늘은 특별히 필리핀의 윤여일 특파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윤여일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필리핀의 교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계셔서 전 세계 CTS 뉴스 플러스 시청자들이 많은 감동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필리핀 현지 기독교계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필리핀 복음주의교회 총연합회 PCC 회장이 교체됐습니다. PCC 회장에는 노엘 판토아 회장이 임명됐고요. 22년간 PCC를 섬긴 에프라임 텐데로 전임 회장은 3월부터 세계복음연맹의 신임 총무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 총연합회 다소 좀 생소한데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964년 설립된 PCC는 필리핀 내 최대 교계연합회로 필리핀 내 해외 선교사의 비자 승인 기능도 담당하면서 한인 선교사의 활동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필리핀 내 기독교 기관입니다. 네, 역사도 오래됐고요. 필리핀 현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 이치임식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네, 이치임식이 필리핀의 올디가스 CCF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두 리더십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자리였고요. 행사에 자리를 함께한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통해 판토아 회장과 텐데로 총무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간구했습니다. 네. 네, 취임식에 참석한 PCC 수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I covet your prayers. Continue to support us and pray for us in the Philippines and let us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expansion of His kingdom in the Philippines and around the world. God bless you, my dea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네, 필리핀 복음화에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년 만에 새 리더십이 교체된 만큼 앞으로 현지 사역이 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앞둔 필리핀의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필리핀은 카톨릭 신자가 80% 이상인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성탄절과 함께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부활주일 전인 고난주간에 특히 각 도시와 지역별로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거리에서 여러 퍼포먼스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어떤 퍼포먼스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필리핀의 경우 샤머니즘 성향이 강해서 예수상을 내세운 행렬들이 크고 작은 도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들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직접 느껴보겠다는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는다든지 십자가에 손바닥을 못 박는 등의 퍼포먼스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지금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과거에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들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예. 근래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치르기 전에 의사들의 진료를 받은 후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전에 비해 많이 예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필리핀 현지 개신교도들의 부활절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현지 교회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의 특별 순서로 칸타타를 준비하고 삶은 계란과 같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등 한국 교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은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인들이 그 필리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한인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직접 현지에 계셨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올해 초부터 한인들이 필리핀 내에 사고를 당한 소식들이 한국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무슬림이 활동하는 민다나오와 같은 지역들은 예전부터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같은 민다나오 섬 내라 하더라도 공항이 있는 다바오 시티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닐라와 다른 도시의 경우도 특별히 위험을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가 느끼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조금 과장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오히려 과도하게 필리핀 지역이 위험하다고 알려지게 되므로 선교팀이나 방문자들이 줄어 교민들이나 현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 현지에선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그에 대한 홍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여행을 하거나 생활을 할 경우에 자신 스스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해 주의 깊게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다면은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위원회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여열 특파원도 항상 건강 좀 유의하시면서 앞으로도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여열 특파원 만나봤습니다.